지금 교학강에 나왔거든요. 자리가 많이 더 있어가지고 물이 흙탕물이에요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떡밥 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떡밥 하나 주고 정어리 만들었거든요. 한번 드리려고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한번 해보고. 지금 바늘은 6개짜리고요. 떡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마리 잡으면 이제 오늘 대단한 어복입니다. 왜냐면 한 발에 한 마리. 대단한 어복이죠? 떡밥 한 덩어리 던졌습니다. 지금 보시면요,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팔다 밀어넣는 걸 하시는 분도 있고. 편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낚시는요, 크게 준비할 게 없고요. 일단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게 기본형입니다. 이렇게 땅에 박고 하는 게. 그리고 원투띠하고요. 이게 보통 이런 데 사용하는 일은 한 5,000번 정도 사용하면 무난합니다. 예, 던져가지고요. 이렇게 하는데 뭐 기렁이 끼면 장어도 나오고 내기도 나오고 때에는 붕어, 잉어도 나와요. 근데 저는 이제 떡밥으로 던졌으니까 내기 사고는 안 나오겠죠. 거의 그냥 붕어나 잉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, 이분은 네 대 피셨는데 저는 하나밖에 안 폈거든요. 뭐 많이 핀다고 많이 잡겠습니까? 어복으로도 한 대 갖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, 어복 좀 빌어주세요.